괜찮아? 네 말대로 난 답이 없나 봐. 생각나는 대로 바로 짓거리긴 하고 남들한테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생각해주는 척 경솔하게 오지랖이나 피우고. 김유리, 자기 객관화는 좋은데 상황을 정확히 보자고. 정확히 봤어. 난 쓰레기야. 오늘 내가 아무 말 때문에 저 선생님이.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던지려고 옥상 난간에 섰어. 근데 그게 고작 네 한마디 때문이었을까? 엄밀히 말하면 네가 위층에 아무도 살지 않았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게 저 형님한테 어떤 충격이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너 때문에 저 형님이 저기 선 거 절대 아니야. 저기까지 서게 한 수많은 말과 이유와 감정이 있었겠지. 야, 근데 너 나이가 대체 몇 갠데 아직도 이러고 우냐? 어떻게 울든 그게 나이랑 무슨 상관이야? 김영호. 왜? 나 배고파.